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축하 공연 진행을 맡은 최건우, 최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여러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건우 형제도 옷을 멋있게 입으시고 무슨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 저희가 많은 순서들을 또 주님 앞에 드리려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시간을 주신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께 먼저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준비되는 동안요,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가사가 나올 텐데요, 같이 함께 보시면서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번째 무대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성지교회 유치부의 순서입니다. 저도 매년 유치부 무대를 보면서 절로 웃음 짓곤 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긴장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유치부 학생들이 준비한 말씀 암송과 율동 핸드벨 연주 보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나와주세요. 자, 우리 박수로 함께 유치부 아이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며 무럭무럭 자라나길 저절로 바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여움으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이길 수 없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순서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엄청난 걸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권사님들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율동과 찬양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준비,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지 보기만 해도 기다리지 않나요? 우리 권사님들 준비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멋진 무대 보여주신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파워풀한 무대였습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무대는 교육부 초등부와 중고등부의 합작 무대입니다. 여러분 칠교놀이 혹시 아시나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7가지 도형들로 여러 모양을 맞췄던 칠교놀이인데요. 이 7가지 도형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초등부와 중고등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함께 보겠습니다. 중고등부, 초등등부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도님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할까요? 좋아요. 자자, 여기에 큰 삼각형 두 개, 중간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두 개,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평행사변형 조각이 있어요. 먼저 이 작은 조각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건 네모 바늘 정사각형이네요. 와, 또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삼각형도 만들어지고요. 정말 멋지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놀랍고도 기쁜 이야기를 여기 있는 일곱 도형들과 함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박수와 함성을 함께 해주시면 우리 도형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박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열리고, 푸르고 드넓은 바다도 만드셨어요. 어? 푸른 바다 속 무엇이 꿈틀꿈틀 움직이는데요? 싱싱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네요. 물고기 점프! 물고기 점프! 그리고 종류대로 동물들도 만드셨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일까요? 짠! 여우네요. 여우 안녕!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흙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졌네요. 홀로 있는 아담이 안쓰려우셨던 하나님은 아담이 잠자는 사이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동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모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대. 아니야, 저걸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결국 하와는 뱀의 호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집어둡니다. 저런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안 돼. 하와는 자신도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후다닥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 했던 죄인들의 삶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매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쁨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과 단식이 가득했죠.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위로하고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어요. 이제 죄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 속박되고 영원한 죽음에 빠지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기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야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시네 둘 셋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성지교회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네 다음은 4.5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찬양과 율동입니다.
약간 권사회를 의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무대를 통해 저희도 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4호여전도의 집사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대형 서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떤 분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사오여전 대지사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주고 가시는 감사합니다. 언제 또 저런 무대를 연습하셔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고만 있어도 정말 기쁨이 느껴지고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되면 깨달았을 때 저렇게 모두 기쁨 저렇게 기쁘게 춤추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청년부가 준비한 찬양과 워십 무대입니다. 청년부는 또 어떤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내 양의 열매여 주님께 이 밤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나 선포하세 주님 그 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 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날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가요 청년부의 힘찬 무대였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몸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임을 다시 느끼게 된 무대였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 악기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어우러지는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있을지 또 어떤 찬양을 드릴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무대 한켠에서는 악기 단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단원들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악기 하나하나 들어도 좋은 소리일 텐데 함께 어우러져 들으니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성 중창단의 순서입니다. 언제부턴가 성가대실 앞을 지나다니면 저음의 멋진 목소리들이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옆에 있던 건우 형제도 함께 한다고 하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남성 중창단이 부르는 오 거룩한 밤입니다.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거룩한 밤
와, 낮고 굵은 목소리들이 모이니까 정말 힘이 있고 더 멋진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오늘 축하 공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구장 분들께서 찬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을지 함께 보시죠. 나와주세요. 불도 꺼주시겠습니까? 불을 전부 꺼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성탄 행사를 또 했죠. 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 못했는데 정말 의미 있고 또 감동적인 그런 순서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는데 우리 오늘 설교하신 우리 이광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다고 그런 말씀하는데 정말 공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주 이렇게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어? 예, 그 정성껏 의상, 복장 뭐 이런 소품 이런 것들이 정말 센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죠? 예, 아주 멋지게 센스 있게. 예, 준비.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귀엽고
잘했어요. 잘하고 우리 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또 찬양과 악기까지, 악기도 실력이 아주 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주 너무 하나하나가 좋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귀엽게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고 진정한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었고 진정한 소망이 생겼으며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께 선물 드렸는데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메리메리 인카네이션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층에 떡국, 4층에 맛있는 떡국 준비됐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잘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원위치 하는 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원위치 하는 데 좀 도와주시고 젊은 분들 잠깐 좀 도와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